제일 비싼. 돈만 있으면 사요. 아, 근데 네.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 있는 봉투와 예. 그 당시에 나온 봉투에다가 그 당시 우표 도장 찍은 이게 없다고. 대단하네요.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68년도에 초등학교 처음 근무할 때 제가 이 우표를 사가지고 이 진규용 씨라고 곧장 진의종 당숙인데 이분이 한국 최초 우표 감정 최고 권위자요. 그분한테 제가 보냈어요. 아. 감정을 해더라고. 그리고 감정 해가지고 그때 타이프로 이제 해줘서 이게 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편지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총 11권이 지금 우리 그 김희생 작가님이 해서 저희가 이번 전국일이 인정을 해줬다는 내용들을 지금 영상을 담아서 기록으로 우리가 네. 증인이 돼서 해준 거죠. 이제 박수 한번 주시죠.